네, 지금부터 킹 VPN, 어떤 네트워크에도 접속할 수 있는 단 하나의 VPN 만들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용선, 이쪽이 이창원입니다. 둘 다 지금 데브시스터즈 서버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각자 맡은 업무 외에 이제 TF를 구성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망 분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분리했을 때 어떤 게 불편해지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로 AWS VPC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VPN을 AWS에 띄운 다음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Azure나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떠있는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도 공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게임을 포함한 서비스들을 개발할 때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망에 몰아넣지 않는데요. 왜일까요? 일단 하나의 네트워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면은 그중 하나라도 만약에 해킹을 당했을 때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격자가 관리가 소홀한 개발 환경을 뚫고 들어와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제 리얼DB가 있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겠죠. 그럼 개발 환경이 털렸으니 프로덕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분리를 해두면 혹시 실수로 개발 환경이 뚫리더라도 이제 프로덕션까지 그 공격당하는 2차 피해를 방지를 할 수가 있죠. 또 여러 국가에 서비스할 경우에 이제 각 국가의 서버를 따로 두는 것이 뭐 레이턴시 등의 관점에서 더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망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AWS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체 제공하는 VPC로 네트워크를 쉽게 분리를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VPC는 논리적으로 격리된 공간을 프로비저닝해서 직접 정의하는 가상 네트워크고요. 자체 IP 주소 범위나 뭐 서브넷 생성, 라우팅 테이블 등 네트워킹 환경이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네트워크들을 접속을 하려면 VPN이 필요한데요.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 이제 특정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VPN을 사용하면 통신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마치 막 내부에서 직접 통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아마 집이나 카페에서 그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실 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VPN 제품은 OpenVPN인데요. 지금 AWS AMI가 이미 구워져서 퍼블릭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손쉽게 갖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 사용 시 동시 접속이 두 명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이상을 원하시면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할 VPC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픈 VPN은 하나만 띄워도 그 모든 세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VPC를 사용하게 되면 VPN을 여러 개 띄워야 되고 VPC를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 때마다 VPN 연결도 추가로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한 대의 VPN으로 모든 V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그림은 이렇게 하나의 VPN에 접속하기만 하면은 모든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VPN 쪽에 보안만 신경을 써주면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신경 쓸 게 굉장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VPN하고 VPC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VPC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VPN을 띄운 다음에 이 VPC와 다른 VPC들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뭐 하드웨어를 따로 산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이 VPC와 다른 VPC들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IKE, IPsec 등의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는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아, 참고로 IPsec은 그 패킷을 통째로 암호화해서 주고받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스트롱 소환을 사용을 했는데 그냥 Ubuntu APT로 인스톨이 가능해서 그 쉽게 EC2 인스턴스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PN이 떠있는 VPC 안에 스트롱 소환을 같이 띄워주고요.
연결할 VPC에도 스트롱 선을 띄워서 두 VPC 간의 통신을 암호화합니다. 그러면은 VPN에 접속하기만 해도 VPC1에 바로 접근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연결하고 싶은 VPC가 여러 개가 되면은 그 수만큼 이렇게 스트롱 쌍을 지어서 각각 통신을 암호화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VPN 하나만 접속을 해도 모든 서버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졌죠. 근데 쓰는 입장에선 편한데 이렇게 수많은 VPC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스트롱 선 인스턴스를 띄워줘야 됐습니다. 이게 VPN하고 같이 떠있던 스트롱 선 인스턴스 리스트인데요. 이거랑 똑같은 수만큼 이제 그 다른 VPC들에도 똑같이 하나씩 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일단 많은 소환들을 데리고 있는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관리 코스트도 되게 컸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가끔 모종의 이유로 소환이 죽을 때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재시작하면 되긴 하는데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트워크 망 분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분리된 네트워크 수만큼 VPN을 띄우자니 너무 그 VPN을 이동해서 작업할 때마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게 너무 불편했고 그 다음에 스트롱 선들을 띄워서 하나의 VPN만 써도 되는 구조로 바꾸긴 했는데 스트롱 선 인스턴스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그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트롱 선을 하나만 띄워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먼저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데요. 스트롱 선을 여러 대 띄우는 대신에 하나만 띄워놓고 나머지는 그 AWS VPC에서 지원하는 기능들로 대체를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 게이트웨이와 VPN 커넥션,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이 세 가지 모듈이 핵심인데 각각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는 스트롱 선에 직접 붙는 역할을 하고요. 리전마다 하나씩 생성을 해줍니다. 그 AWS 콘솔의 VPC 관리 페이지에서 쉽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인데요. 얘는 VPC마다 하나씩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VPC에서 외부와 암호화된 통신을 할 때 그 패킷의 출입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VPN 커넥션인데요. 이거는 그 앞서 말씀드린 커스터머 게이트웨이와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트롱 선하고 같이 IPsec 터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다시 보시면 스트롱 선에 붙어있는 커스터머 게이트웨이와 그 다음에 VPC에 붙어있는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VPN 커넥션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AWS 콘솔에서 어떻게 생성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일단 VPN이 뜰 VPC에 스트롱 선 인스턴스가 하나 떠있는 상황이고요. 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퍼블릭 IP를 5252525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VPN VPC의 IP 대역은 172.29.0.0.16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할 대상 VPC의 IP 대역은 또 설명하기 쉽게 172.172.0.0.16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VPC에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VPC 관리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그냥 네임만 정해서 만든 다음에 그 원하는 VPC를 골라서 붙이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여기에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스트롱 선 쪽에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를 붙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VPC 관리 페이지에서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네임은 뭐 원하시는 걸 적으시고 스태틱 라우팅을 선택을 한 다음에 IP 어드레스에 그 스트롱 선에 붙일 거니까 아까 스트롱 선의 퍼블릭 IP였던 5252552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게이트웨이까지 붙었고요. 이제 커스터머 게이트웨이하고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이어주는 VPN 커넥션을 생성을 할 건데요. 조금 까다롭긴 한데 얘도 딱히 별거 아니에요. 그 네임 태그엔 역시 아무거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어줄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해서 골라주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역시 스태틱 라우팅으로 해서 IP 대역에는 아까 그 연결하고자 했던 VPC의 IP 대역 171.7200이었죠. 걔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오른쪽 스크린샷처럼 되는데요. 이게 아까
VPN 커넥션하고 스트롱스완이 IPsec 터널을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터널 디테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 터널에 IP가 있는데 얘도 설명을 쉽게 그냥 13131313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터널 스테이터스가 다운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업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VPN 커넥션까지 생성이 된 모습이고요. 아직 터널은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저 다운되어 있는 IPsec 터널을 업으로 만들려면은 VPN 커넥션에서 프리쉐어드 키라는 걸 다운을 받아서 스트롱스완에도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 VPN 커넥션과 스트롱스완이 같은 키를 가지고 암호화된 통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키는 그 VPN 커넥션 목록 위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컨피규레이션 버튼이 있는데 저걸로 이제 키를 포함한 여러 설명들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키를 스트롱스완에 SSH 접속을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셔서 이제 etc/ipsec.secret 파일을 열고요. 처음엔 빈 파일인데 이렇게 한 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아까 그 스트롱스완과 연결될 VPN 커넥션의 터널 IP 13131313으로 가정을 했었죠. 걔를 넣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파일에서 다운받은 파일에서 그 얻은 프리쉐어드 키를 집어넣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넣는지는 아까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잘 써 있으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etc의 ipsec.conf 파일을 열어서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left랑 righ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left는 스트롱스완하고 VPN이 떠 있는 쪽을 가리키고요. right는 이제 연결될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right에는 아까 스트롱스완과 연결될 VPN 커넥션의 터널 IP 13131313을 집어넣고요. right 서브넷에는 그 연결하려고 했던 VPC IP 대요. 17172.0.16을 넣습니다. 다른 설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까 그 다운받은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다 들어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이제 IPsec 리스타트를 해서 변경된 설정을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IPsec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172.2.9.0.0, 그 다음에 17172.0.0 사이에 터널이 생성이 됐다라고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의 IP와 프리쉐어드 키, 그 다음에 VPC IP 대역을 스트롱스완에 넣어서 그 터널 상태가 업으로 바뀐 모습이고요. 이제 터널이 업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라우트 테이블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VPN 접속 후에 이제 172.172.0.0 대역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스트롱스완을 통해서 IPsec 터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라우트 테이블에 172.172.0.0 대역은 스트롱스완으로 가라 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VPC1에서도 반대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출입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72.2.9.0.0 대역은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로 가라 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요. 그 오픈 VPN 어드민 페이지에 가서 이제 VPN 세팅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라우팅 항목에 172.172.0.0 대역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172.2.9.0.0은 본인의 IP 대역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네, 그러면 진짜 이제 모든 세팅을 마쳤습니다. 이제 허브 역할을 할 VPC 안에 오픈 VPN과 스트롱스완이 같이 떠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VPN 커넥션,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다 잘 생성이 됐고 라우트 테이블도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저 개발자만 쿠키가 VPC1에 있는 17172172172 EC2 인스턴스에 SSH 접속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PN에 접속한 상태라서 이 VPC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17172200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기 위해서 라우트 테이블을 한번 뒤집니다. 그럼 스트롱스완으로 가라고 되어 있죠? 일로 갑니다. 스트롱스완은 해당 대역을 IPsec 터널을 통해서 아까 VPN 커넥션으로 가라고
설정을 했었죠. 저희가 막 키랑 이것저것 넣고. 그리고 또 VPN 커넥션은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패킷이 VPC1까지 타고 잘 갑니다. 네, VPC1에 도착한 패킷은 이제 다시 이쪽에 라우트 테이블을 한번 뒤지는데요. 17171772는 그 17171200 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떠 있는 인스턴스를 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 잘 접속돼가지고 이제 개발자가 쿠키가 활짝 웃고 있는데 아마 직접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저렇게 웃지 못할 거예요. 그 여기까지 저희가 손으로 삽질했던 것들을 공유드렸는데요. 이게 되게 복잡하죠. 아마 슬라이드 다시 보시고 해보시면은 다들 성공을 하실 텐데 그래도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 모든 거를 싹 한 번에 만들었다가 싹 다시 없앨 수 있게 자동화를 다 해놨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부터 그 작업들을, 그 지금까지의 작업들을 테라폼이라는 물건을 사용해서 이제 자동화를 해서 손쉽게 지금 바로 소속되어 계신 회사나 팀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AWS 모듈들을 자동화해서 설정을 하려면은 저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일단 쭉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트롱소환이 실행되고 있는 인스턴스에다가 콘솔 템플릿이라고 하는 물건을 실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콘솔로 AWS 콘솔로 공유를 해드렸던 과정, 그러니까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VPN 커넥션, 라우트 테이블 그리고 뭐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시큐리티 그룹 같은 거를 테라폼으로 생성을 하고 설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콘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VPN 커넥션의 IP 주소하고 PSK, 그러니까 프리쉐어드 키 그리고 VPC CIDO 블럭 같은 거를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둘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콘솔 템플릿이 스트롱 소환의 설정을 업데이트를 할 거고 자동으로 재시작까지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들은 좀 새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전날 김민규님이 진행하신 이제 패커 테라폼 볼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재현 가능한 게임 서버 인프라 세션을 뭐 들으신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 듣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라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드로 AWS 같은 클라우드 그 프로바이더 리소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해시콥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저렇게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대응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별로 예제 코드가 잘 문서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상황별로 이제 응용해서 이제 그 본인의 케이스에 맞게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킹 VPN 프로젝트에서도 자동화를 위해서 테라폼을 사용을 했고요. 네, 콘솔도 이제 똑같은 회사인 해시콥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는 이제 서버에 관리하고 배포를 돕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콘솔 클라이언트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버를 배포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배포를 해주면은 어떤 서버가 어디 떠 있는지, 뭐 이 친구가 가진 IP 주소는 뭔지 이런 거를 추적을 해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서버가 죽었는지 떴는지 그런 걸 확인해주는 헬스 체킹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콘솔이라는 물건이 디자인 자체는 좀 계층 구조를 지원을 하는 키밸류 스토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버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서버 배포 버전이라던가 특정 기능을 뭐 끄고 켜는 킬 스위치 같은 걸 저장하고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그런 스토리지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킹 VPN에서도 이 키밸류 스토어 기능을 사용을 해서 VPN 연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 프리쉐어드 키라던가 터널 IP, 뭐 VPC, CIDR 블록 이런 거를 저장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콘솔 템플릿도 해시콥에서 만든 툴인데요. 콘솔 템플릿을 활용하면은 아까 소개해드린 콘솔을 슈퍼바이징을 하고 있다가 콘솔에 저장된 값에 변화가 발생을 하면은 이 변화를 감지해서 미리 템플릿을 작성을 해두고요. 그 작성된 템플릿에 새로 그 변화돼서 새롭게 바뀐 값들을 채워넣고 그 이후에 지정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합니다. 킹 VPN에서는 콘솔 템플릿을 이용해서 VPC에 새로운 VPC를 추가한 다음에 VPN 연결을 맺고자 할 때 이제 스트롱 소환 설정을 이제 다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작성하고 IPsec 리스타트까지 이제 트리거를 시켜주는 역할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생소할 수도 있는 모듈들의 기능하고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그 킹페이팬 모듈이 자동화되는 과정을 한번 도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모든 걸 설정하기 전에 VPN, VPC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VPN, VPC를 테라폼으로 생성을 하면은 먼저 OpenVPN 인스턴스, 콘솔 클러스터 인스턴스 세대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콘솔 템플릿이 같이 떠 있는 스트롱스완 인스턴스 한 대가 테라폼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연결하고자 하는 VPC도 이제 저희가 준비한 그 테라폼 모듈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리전 자체를 추가하고자 하시면은 이제 리전을 위한 커스터머 게이트웨이가 추가가 될 거고요.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는 리전당 하나씩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VPC가 추가가 된다면 거기에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VPN 커넥션이 또 생성이 추가로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VPN하고 VPC하고 VPN 터널이 생성이 되면서 콘솔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찾아서 IPsec의 그 터널의 IP 주소하고 프리쉐어드 키 그리고 생성한 VPC의 CIDR 블록을 콘솔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롱스완에 있는 콘솔 템플릿이 콘솔을 바라보고 있다가 새로운 VPC가 추가되면서 키가 추가가 되었으니까 값이 바뀌었고 그 변화를 감지해서 스트롱스완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작성해둔 템플릿에 새로운 값들을 채워넣고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제 IPsec 리스타트 명령을 통해서 스트롱스완을 다시 실행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스트롱스완하고 VPN 커넥션 사이의 IPsec 터널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VPN에서 새롭게 추가된 VPC CIDR 블록을 서브넷 예외 상황에 그 추가해주는 아까 그 VPN 어드민 페이지에서 보신 거 있죠? 그것만 추가해주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오픈 VPN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VPC에 연결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면은 우리 용감한 쿠키는 이제 오픈 VPN 연결을 통해서 스트롱스완과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버추얼 게이트웨이 사이에 수립된 이제 IPsec 터널을 통해서 타겟 VPC에 연결이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원하는 인스턴스의 사설망을 통해서 연결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연결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추가로 콘솔 클러스터와 콘솔 템플릿이라는 모듈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그거 외에는 테라폼으로 생성한 모듈도 AWS 콘솔을 사용해서 생성한 모듈하고 기능적으로 완전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연결 원리 자체는 이제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네. 이 모든 거를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걸 테라폼 어플라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개해드린 저 프로젝트에서 직접 바로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VPN 세팅 이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거기 너도, 야 나도 순식간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실제로 작업했던 타임라인을 조금 짤막하게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까지 설계를 고안했던 시기가 작년 한 12월 정도였고요. 그러면 각자 이제 팀에서 원래 맡은 역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조금씩 쪼개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손으로 설계를 이제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뭐 삽질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동작하는 형태까지 만들어낸 게 한 1월 중순 정도였어요. 그리고 테라폼을 이용해서 자동화까지 맞춰서 저희 팀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형태까지 준비를 한 게 한 2월 중순, 2월 한 둘째 주 금요일 정도였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AWS에서 도쿄 리전은 좀 기능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컴포넌트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동화까지 완성시키고 나서 며칠이 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제 AWS에서 리전 간 VPC 피어링을 원래 로드맵으로 잡고 있긴 했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리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AWS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스트롱스완 같은 서드 파티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VPC 간 연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슬픔을 담아서 스트롱스완을 보내주고 피어링 모듈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그 과정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삽질했다고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새로 추가된 기능을 사용을 해줘야겠죠. 스트롱스완을 사용하지 않고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기능은 VPC 피어링이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AWS 인프라, 뭐 클라우드 인프라 해박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기본 개념을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VPC 피어링이란 이제 서로 다른 AWS VPC 간에 이제 마치 이제 하나의 VPC였던 것처럼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상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게이트웨이 연결 같은 거를 따로 통하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VPC에 소속된 인스턴스들이 자유롭게 통신을 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전 간 피어링은 지원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제한된 리전들끼리에 한해서만 그 VPC, 그 리전과 VPC 피어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올 2월 20일, 부들부들,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도쿄 리전하고 그 외에 이제 범용적으로 게임사들을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해외 다른 리전에서도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다른 게 AWS IAM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게임별로 뭐 인프라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게임사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IAM 계정간에도 VPC 피어링 연결을 통해서 이제 계정간 연결도 어렵지 않게 맺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성도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었는데요. VPC 피어링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사용되는 모듈도 뭐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VPN 커넥션 이렇게 많았는데 VPN 피어링을 하려고 하면은 간단하게 VPN 피어링 커넥션으로 그리고 기존에 제 그림에는 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뭐 당연히 VPC를 쓰려면은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라우팅 테이블로 이제 이전하고 완전하게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는 이제 스트롱 소환이 하나의 별개의 인스턴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혹시 이걸 활용해서 VPC 간 연결을 이제 구성을 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스트롱 소환 인스턴스가 다운되지는 않는지 이런 뭐 헬스 체크를 한다던가 같은 이제 인프라적인 뭔가 노력이 필요한데 VPC 피어링은 이제 AWS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인프라 기반 기술이니까 비교적 늦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한 사람의 DevOps로서 이제 밤에 발 뻗고 자는데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은 되게 간단한데요. 그 AWS VPC 탭에 가시면은 피어링 커넥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서 VPC 피어링 생성하기를 클릭을 하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그냥 연결하고자 하는 VPC들을 선택을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리고 다른 계정에 속한 VPC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결하고자 하는 계정의 아이디하고 그 연결하고자 하는 VPC 아이디를 또 입력해 주시면 되고 혹시 연결하고자 하는 계정의 아이디가 조금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서포트 센터에 가시면은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생성을 하시면은 피어링 커넥션이 pending acceptance라는 상태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VPC 커넥션의 기준이 되는 그 요청을 보내는 VPC를 requester VPC라고 부르고 연결을 맺고자 하는 대상 VPC를 acceptor VPC라고 부릅니다. pending acceptance 상태에서는 이제 acceptor VPC 쪽에서 명시적으로 연결 수락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아마 아무런 VPC나 피어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보안 위협이 되니까 이렇게 설계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acceptor VPC에 해당하는 그 VPC 커넥션 메뉴에서 수락 버튼을 저렇게 딱 눌러주면은 최종적으로 연결이 딱 수립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해주셔야 되는 게 라우팅 테이블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 해당하는 그 라우팅 테이블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 흔히 그냥 라우팅 테이블을 세팅하듯이 타겟 그 데스티네이션 CIDR 블록 지정하시고 타겟으로는 아까 생성한 그 VPC 피어링 커넥션 이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이퀘스터와 어셉터 양쪽 VPC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 끝나는 건데 참 쉽죠? 실제로도 이제 스트롱 소환이 IP 스트롱 소환에서 하듯이 뭐 IPsec 터널을 설정한다던가 이런저런 작업이 줄어들고 터미널 접속할 일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이게 다예요 진짜로. 그래서 접속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스트롱 소환을 연결했을 때는 이런 형태였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리전이 가진 커스터머 게이트웨이에 의존하는 형태도 아니고 각각의 VPC들이 모두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리전에 관계없이 VPC 피어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막 쿠키가 NDC에서의 발표 자료를 보고 이제 실제로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를 닥쳐서 VPN 연결을 구성한다 치면은 이제 VPC 연결해서 아까랑 똑같은 시나리오로 17172172172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픈 VPN에 먼저 연결을 하겠죠. 그 상태에서 VPC1에 속한 인스턴스인 17172172172 프라이빗 IP로 연결을 보낼 거예요. 그럼 이제 VPN에 속한 VPC에서 사용하는 이제 퍼블릭 라우트 테이블에서 VPC1에 저 라우팅을 발견을 하겠죠. 그리고 VPC1의 타겟이 저 피어링 커넥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어링 커넥션으로 가고 피어링 커넥션의 반대쪽에 붙어 있는 VPC1 쪽의 퍼블릭 라우트 테이블에 도달을 해서 17212200 대역인 로컬을 보고 그 로컬 인스턴스를 찾아서 17212172172 인스턴스에 원하는 인스턴스에 최종적으로 사설망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롱소환을 이용한 연결과 마찬가지로 테라폼을 이용해서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구성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직접 보시고 구성을 직접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아직까지 서울 리전은 그 리전과 VPC 피어링이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서울 리전에 뭐 리소스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설계를 차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스트롱 소환을 사용해서 연결을 구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요새 뭐 구글 뭐 쿠버네티스 엔진을 사용하신다거나 뭐 AWS에 구성되어 있는데 뭐 게임 서버는 AWS에 구성되어 있는데 로그 인프라는 구글 인프라에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회사는 그 윈도우 스택을 많이 사용을 해서 애저에서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계실 텐데 아마 이제 VPC 연결하고 VPN 연결을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쯤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잠시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하나의 스트롱 소환으로 이제 구성하는 경우로 되돌아가서 이 경우에는 이제 VPN하고 VPN VPC하고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오픈 VPN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만들어 줬으니까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될 텐데 그 저 오른쪽 부분에 있는 저 주황색 부분 그러니까 그 AWS 그 모듈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그게 AWS 기반이 아니신 분들을 위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결론만 얘기하면은 AWS 모듈들을 뭐 GCP 모듈이라던가 Azure 모듈들로 변경만 해주면은 이제 동일한 아키텍처로 다른 프로바이더 위에 똑같은 연결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그 핵심 모듈들을 나열해 보면은 저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고요. AWS 기준으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름들은 다른 그 프로바이더들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GCP에서는 하이브리드 커넥티비티하고 VPC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AWS 모듈들의 기능들을 저 두 가지에서 대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GCP에서 구성한 네트워크망에 접속을 하신다 하시면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Azure에서는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그리고 커넥션이라고 하는 모듈들이 있어서 기능을 똑같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zure 인프라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제 그 Azure랑 GCP에서는 그 IKE 프로토콜이 IKE 프로토콜 버전 2로 또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스트롱 소환 그 설정을 하실 때 컨피규레이션 하실 때 그러셔야 되고 프리셰어드 키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주의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원리를 또 잘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AWS나 GCP, 뭐 Azure 이런 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사내에 구성된 네트워크망에 대해서도 이제 구비하고 계신 네트워크 장비에 그 적절한 설정만 착착 가미를 해주면은 이제 클라우드 VPC뿐만 아니라 사내망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그 킹 VPN 어떤 네트워크에도 접속할 수 있는 단 하나의 VPN 만들기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발표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데브시스터즈 서버팀의 이용선, 이창원이었습니다.